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에서 확인하십시오. 6월 말까지 특별한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전문위원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뭐 그렇도록 네.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보세요. 아, 이건 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하는 게 장도 그렇고 장도 그렇고 뭐 뭐를 사야 되느냐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성장주자 같이 주제하는 질문을 항상 이제 오늘의 주제는 그건 아닙니다만 그것부터 궁금하네요 정말 뭐 사야 되냐고 질문 받으면 예. 뭐라고 답을 주십니까? 요새 같은 경우는 뭐 어떠한 주도주라는 부분 자체가 사실은 조금은 좀 약한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상황 변화에 따라서 그때그때 좀 민첩하게 좀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가치주냐 성장주냐 뭐 이러한 얘기를 드리기보다는 장의 어떤 변화 이러한 것들에 맞춰서 좀 변화의 속도에 좀 민감하게 좀 대응을 하자. 그 말은 예전에 살던 이런 종목 말고 이런 걸 사서 갖고 있으면 돼도 아니라. 예. 오늘 샀다가 내일 팔아야 될 수도 있어.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사실은 장이다. 뭐 예, 최근에 뭐 사실 돈이 사실 많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들이요. 네. 최근에 이제 뭐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도 어저께 같은 경우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자체가 아시아 시장에서는 거의 한 1.3%대를 가다가 예. 미국 장의 이제 종가 부분에 거의 1.5% 거의 한 네. 10% 정도가 사실은 올랐죠. 예, 올랐는 부분 자체가 예. 저렇게 그 국채 수익률 자체가 하루에 10%씩 등락을 거듭한다라는 예. 자체가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뭔가 좀 혼란스러워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방향성 있는 게 방향성도, 아니라 예, 또 아까 뭐 비트코인 얘기도 하셨지만 네. 사실 진짜 그게 테이퍼링에 또 뭐 미 연준의 어떤 긴축에 있어서의 가장 취약한 쪽에서가 뭐가 하나 건드려진 건지 네. 뭐 이러한 불안감도 사실은 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좀 불안한 또 그 과정 속에서 보게 되면 또 최근에 뭐 나스닥 지수는 또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것 같고 그렇기도 하고요. 예, 또 유럽 증시는 또 나름 또 미국 증시보다 올해는 또 견조하고 괜찮긴 한데 예,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상황들이어서 이거를 하나로 뭐 딱 정리해서 이전 작년처럼 뭐 기술주다 성장주다 딱 올해 또 연초에 뭐 경기 민감합니다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드리기가 사실은 제일 좀 지금 좀 어렵다는 거죠. 예, 어려운 신 것 같습니다. 분위기 바뀌었네요. 박 의원님께서는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만 해도 긍정적인 뷰를 뭐 갖고 있는 게 아, 예. 옳은 방향인 예. 것 같다. 그거는 뭐 경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예, 내년 경기에도 여전히 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시장, 투자라는 관점에서 그렇죠. 보게 되면 또, 이게 돈의 아까 흐름이 제가 좀 돈이 많다라는 얘기가 워낙 지금 정보도 다양하고 하다 보니까 뭐가 좋다라고 하면 확 쏠리고 그렇죠. 또 이게 안 좋다라고 확 빠져나와서 또 다른 데로 가고 하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 경기와는 상관없이 시장의 맞아. 대응 자체가 상당히 조금 어렵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어쩌면 변명일 수도 좀 있고요. 제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돈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 예. 그런 그거야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경기랑 매크로와는 무관한 일이니까. 뭐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을 하라고 사실은 저희 리서치에서 근무하는 것들인데 아,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않아요, 예,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최근에 조금 상당히 조금 그러니까 뭔가 예. 저도 판단하려면 이제 지표가 좀 달라져야 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경제 지표를 볼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 지표를 봐야 되는데 네. 생각의 방향을 나타내는 뭐 그런 거. 네. 와, 그런 거 어떻게 알까요? 측정도 안 되고 통계도 없는. 그래서 뭐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지표를 좀 보려고 뭐 사람들이 뭐 하다못해 여행을 이제 많이 떠나느냐 뭐 해서 네. 뭐 미국의 뭐 이거 출입국 관리 뭐 이러한 통계도 보고 최근에는 오늘 또 보여드리는 게 하나가 있는 게 이제 미국의 진짜 일상으로 복귀 자체가 진짜 잘 되느냐 네. 우리가 지금 뭐 계속해서 하반기 뭐 정상화라는 얘기를 하는데라고 보면은 이게 최근에 어떤 그 보안 회사죠 이제 카드를 찍고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국 대도시 기준을 보게 되면 그 비율 자체가 아직 30%밖에 채 안 됩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비해서? 네, 과거 코로나 이전을 100으로 보게 되면 네. 지금은 30%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이 뭐 백신을 많이 맞고 뭔가 일상으로 복귀가 상당히 뭐 저도 요새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예.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 그 직장에서 이제 재택을 떠나서 이제 실제 가서 근무하고 하는 것들 자체 아직 출근 별로 안 한다. 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출근을 안 한다라는 얘기 자체는 레스토랑도 사실은 또 그렇게 보면 잘 안 될 거고 뭐 주변 예. 지원은 안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일상으로의 복귀 뭐 또 최근에는 뭐 델타 바이러스니 뭐 이런 변이 바이러스도 예, 예. 나오고 해서 예. 뭐
연정선생님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되면 미 연준이 공격적으로 과연 긴축에 나설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에 어떤 퀘스천도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테이퍼링 걱정할 때가 아니라 어찌 보면 또 다시 경기 나빠지는 것도 걱정해야 될 수도 있다? 뭐 한편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 이 최근에 오늘도 영국 같은 경우도 좀 봉쇄 완화 조치를 원래 해제하려고 하다가 예, 델타 예, 그것 때문에 사실은 또 몇 주 또 연장을 시키고 하는 예. 이러한 흐름 자체가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좀 돌발 변수들이 사실 좀 그러게요. 나오고 있어서 또 우리가 기대감 자체는 상당히 커서 모든 주식 자체는 다 앞서가는 상황들인데 그렇죠. 그 지표를 충족을 못 시켜준다라고 하면 상당히 그것이 결국 그렇죠. 실망감으로 좀 돌아올 수 있는 부분. 뭐 이게 뭐 경기 추세 자체를 아직 바꿀 정도의 흐름은 아니긴 하지만, 예 저희가 뭐 또 테이퍼링 얘기도 나오고 사실 뭐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뭐 지표 자체가 좀 강하게 좀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좀 차트를 하나 좀 제가 네. 예. 이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하고 2년물 국채금리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2년물 국채 금리는 아주 급등을 했죠. 한 20pp 이상. 그러니까 FOMC 회의 이후 사실 거의 미쳤네요. 예, 그러니까 2년물은 통상적으로 이제 미국의 그 연준의 이제 통화 정책 기조를 이제 따라가는 거니까. 따라가는 지표기 때문에 이제 올라왔고. 그럼 왜 10년물 국채 금리는 왜 떨어지느냐라는 이제 퀘스천 마크 이제 거기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 경기가 좋아지고 뭐 미 연준은 물가 리스크를 결국 얘기를 했는데 그럼 당연히 10년물 국채도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의 10년물 국채는 사실은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그러니까 10년에서 2년을 뺀 걸 가지고 그게 올라가면 경기가 좋아지고 그게 떨어지면 경기가 이제 둔화가 된다라는 얘기를 예. 하는데 지금의 이 상황 자체가 고착화된다라고 하면 경기 자체는 아주 나빠지는 거죠. 예, 좀 나빠 예, 뭐 예. 아주 나빠지는 거 아니고 둔화가 되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러한 부분에서 사실은 좀 혼란을 좀 겪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사실은 좀 볼 수도 있는 부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진짜?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돈 뭐 수급 얘기를 사실은 좀 근데 결국 돈이 아직 좀 막혀서 사실은 좀 갈 곳을 이제 찾지 못하는 연준이 예.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안전한 뭐 이런 국채 이런 좀 가자라는 쪽에서 예, 뭐 이런 수급 요인이 예. 하나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진짜 이렇게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줄어들고 연준이 뭔가 이제 긴축으로 하고 뭐 비트코인 가격도 떨어지고 뭐 이런 도면 경기가 뭔가 진짜 둔화되는 게 아니야라는 예. 이제 우구심이 뭐또 하나 이제 반영된 부분들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 연준이 결국 이렇게 조금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주고 그것 때문에 원자재 시장도 사실은 좀 조정을 받고 하다 보니 네. 우리가 이제 물가 리스크 자체가 뭔가 정점을 좀 찍고 내려가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기대감. 그러니까 뭐 금리라는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성장과 물가를 반영을 한다고 하니까 예, 예. 뭐 성장이야 뭐 그렇다고 치는데 물가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이제 한풀 꺾인 거 아닌가라는 쪽에서 보게 되면 이제 나스닥 시장 자체가 이제 올라가는 것들이 이제 설명이 되는 부분들이죠.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느 곳에 결국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골인 부분.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해석 자체를 이 지표를 갖고 긍정적으로냐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뭐 좀 부자 쪽과는 좀 물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좀 한풀 꺾이기 시작을 했고 거. 뭐 이러한 것들이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시장 자체는 오히려 좀 안정 그러니까 테이퍼링 리스크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좀 완화가 됐고라는 쪽으로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물가라는 게 예. 경기가 좋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 물가 오르는 게 예, 예. 야, 이러다가 이 물가 때문에 경기 꼬꾸라지는 거 아니야 하는 걸 수도 항상 양면이죠. 예, 그 예, 예. 그런데 그동안의 물가라는 건 약간 불안 요인이었으니까 경기가 좋다는 증거라기보다는 그게 안정되는 경향으로 보는 게 예. 맞는 것 같고 그렇다면 뭐 긍정적인 쪽이다. 예, 그러니까 시장이 그 더구나 이제 우리가 사실 테이퍼링 얘기를 워낙 지금 연초부터 사실은 해서 또 지겨웠던 부분들 좀 있는 예. 약간 조금 예. 이제 좀 지겨웠던 부분들도 있고 예. 사실 제가 오늘 이제 나오면서 테이퍼링이라는 용어 자체가 저도 사실 기억상을 다시 한번 더 들으면서 찾아봤는데 이게 2013년 5월달에 이제 버냉키 의장이 이제 의회에 가서 증언을 하면서 이제 네. 테이퍼링이라는 용어 자체를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그 당시에 테이퍼링이 뭐야? 세세용어라는 부분에서 공학 용어라고 설계 용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 당시 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뜻하지 약간 뭐가 우리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이제 제가 처음 들었던 단어가 이 CDS 프리미엄이었습니다. 그 당시 네. 그러니까 이 CDS 프리미엄이 이제 저는 뭔지도 사실은 모르고 사실은 그때 뭐 금융위기가 터지고 하면서 이제 근데 2013년에도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얘기 자체가 새로운 용어가 사실은 좀 접하게 됐는데 뭔가 이렇게 조금 시장에 새로운 용어가 들어올 때마다 뭔가 시장이 좀 불안불안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근데 요번 같은 경우는 워낙 익숙해지신 부분들도 있고 테이퍼링. 예, 이제 뭐 이제 뭐. 대부분 다 모르시는 분이 거의 아, 없을 정도로 예. 사실은 뭐 지금 뭐 IMF 비슷하게 예, IMF 비슷하게 이제 그런 식이 됐는데 이제 그런 것 보면은 사실은 이제 시장이 좀 어느 정도는 좀 이게 아 상당 부분 선방이 된 거고 이제 그 FOMC가 한번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장이 좀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금리가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저희 좀 생각을 좀 예, 했습니다. 금리 하락은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예, 예. 이제 금리가 그러면 그런 뭔가 과열됐던 부분에 대한 약간의 안정이라면 앞으로도 금리는 계속 그럼 내려갈까요?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해줘야 그 설명이 맞을까요? 사실은 올라가 주는 게 사실 맞겠죠. 좀 더 더 예, 다시 올라간다. 좀 더 이제 완만하게 속도에 이제가 빨라지면 안 되긴 할 텐데 이제 속도라는 거는 이제 뭐 성장도 있고 물가라는 부분 자체가 다시 예. 저희가 6월 달에 다음 달에 또 이제 6월 달 소비자 물가를 이제 받아볼 텐데 그때 뭐 연준이 지금 뭐 높은 뭐 물가 수준이 높아지긴 하겠지만 뭐 일시적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대고 있는데 그게 일시적이 아니고 이제 5월 달보다 더 뭔가 문제가 생겨서 예, 더 올라간다라고 예. 하면 시장이 더 화들짝 놀면서 금리 확 튀겠죠. 이제 그렇게 될 때는 상당히 이제 안 좋은 부분들인데 사실 경기가 좋고 우리가 경제 활동이 정상화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금들 자체가 결국 채권 시장에 있는 것보다는 결국 위험 자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사실 정당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금리가 사실은 올라가는 게 사실은 좀 저는 맞다고 보고요. 오히려 금리가 떨어지는 게 사실은 또 저는 무서운 상황들이 아닌가. 지금 상황에서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 뭔가 우리가 뜻하지 못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지금 악재가 리세션이 또 온다는 뜻인데 예, 악재가 올 수도 있고 뭔가 충격이 올 수도 있는 어떤 신호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뭐 하반기 경기도 좋고 내년도 경기도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는데 금리가 빠진다. 이거는 사실은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좀 저희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군요. 그 코로나 이전에는 경기가 상승하다가 맞은 거예요? 아니면 부진한 상태에서 맞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하락하던 경기에서 맞은 겁니까? 코로나를 맞았다고 표현하니까 다소 좀 저렴해 보이긴 합니다만. 그 전에 그 경기는 저희가 어떤 저희가 벌써 뭐 한 1년 전이면 약간 까물까물한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또 중국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중 갈등 문제가 2018년 한 3월 정도 이제 본격화되면서 네, 네. 사실은 상당히 힘들었죠. 이제 별로 안 좋았던 때죠. 안 좋았다가 이제 그러한 것들이 조금은 이제 양측이 이제 합의를 하고 할까 말까 뭐 합의를 했죠. 하면서 이제 뭔가 좀 좋아지려고 하던 순간에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경제가 뭐 테슬라라는 이러한 거죠. 것들이 부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좀 좋아지려던 참에 사실은 이제 그 내려간 거죠. 예, 예. 코로나19를 사실 좀 맞았던 부분이죠. 그랬다가 이제 회복은 했습니다만 그 상처라는 거는 남아 있을 거고 야 코로나 덕분에 이렇게 전 세계가 좋아졌어 이런 건 없을 거 아니겠어요. 상처를 입었으면 입었지 그렇죠. 다행히 그래도 큰 상처 없이 회복은 했네 이지 그게 전 세계 경제의 호재였다면 이건 뭐 매년 바이러스 새로운 거 갖다가 뿌리면 전 세계 경제가 막 뜨겁게 살아나고 인류가 뭔가 좋아진다는 거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라면 과거의 그 경기 수준을 간신히 이제 회복하던가 그 정도라면 일단은 다행이다 싶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가 회복되면 과거보다 훨씬 더 세계 경제가 좋아지고 내년도 좋아지고 후년도 좋아지고 주가도 이게 다 설명되고 그렇다는 거라서 왜 그럼 세상이 이렇게 된 거지 갑자기 왜 좋아졌지 코로나 이전에 그렇게 우리가 좋았었나 혹은 한참 좋으려던 중이었나 그 고민이에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뭐 아무래도 유동성 효과로 인한 자산 가격의 상승이 사실은 뭐 그게 약이었다. 네, 약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도 사실 터지고 나서 뭐 뜻하지 않게 우리가 양적 완화라는 정책을 알게 됐죠. 알게 됐죠. 사실은 알게 되면서 그 정책이 뭐야? 저렇게 돈을 많이 풀면 뭐 예. 물가는 오르고 결국 뭔가 크게 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제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우연히 발견한 약. 예. 뭐 이런 식의 어떤 것도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또 그랬고요. 또 이제 특히 네. 이제 돈이 풀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망하고 하는 위기 자체를 상당히 막아줬다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글로벌 금융위기 예. 당시에는 은행도 망했고 많은 이러한 것도 가게도 사실은 파산을 했던 미국 같은 경우도 파산했던 경우가 많은데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연준이 서둘러서 모든 것을 다 막아주고 사실은 이제 망해야 되는 기업들 자체도 다 구해줬던 부분들이 예. 상당히 이제 큰 어떤 경계의 힘이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게 저희가 뭐
저도 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광란의 20년대 얘기를 사실 좀 많이 네네. 하는 이제 얘기 예. 중에 하나가 예. 이제 그 당시도 이제 스페인 독감이 끝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미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크게 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라든지 건지 이런 것들이 대중화됐고 예. 소비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새로운 패턴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뭐 생산성이라든지 또 사람의 인식 자체가 이제 한번 큰 병화를 앓았다 보니까 이제 뭐 돈을 쓰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레저라는 부분도 그 당시부터 예. 이제 도입이 되기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야, 그 재밌네요. 언제 갈지 모르니 네, 이제 좀 우리가 좀 돈 있으면 이제 써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 뭐 그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사실은 있는데 예. 그러한 식으로 뭔가 이게 사회의 어떤 뭐 경제 패러다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사회 인식 아, 또 생활 패턴 야, 이런 그건... 것들이 많이 변했는데 이번 코로나 위기도 사실은 그러한 것들을 100년 만에 사실은 좀 촉발시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언택이라는 거로 사실은 얘기가 되고 있지만 저희가 뭐 이제는 뭐 거의 핸드폰 없이 뭐 배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뭐 또 예 뭐 여러 가지 화상회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이 코로나가 없었으면 사실은 저희가 뭐 그러면서... 하긴 했겠죠. 근데 상당히 이제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압축 성장을 했었고 또 이제 각국 정부들이 이제 이러한 기후 변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심을 이제 경각을 하면서 뭔가 새롭게 뭔가 투자를 해야 된다. 또 정부 주도의 뭐 지금 뉴딜 정책 뭐 요번 이제 G20 회담에서도 예, 예. 뭐 지금 뭐 일대일로와 대응한 뭐 또 미국의 어떤 그러한 정책도 나왔는데 결국 조금 이러한 그 코로나 자체가 새로운 산업 자체를 부상시키는 어떤 하나의 긍정적인 것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생활 패턴이라는 본의 아닌 트리거 예,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선진국 입장에서 조금은 성장 자체가 사실은 크게 뭐 볼 게 없었는데 네. 사실은 그러한 성장 모멘텀을 좀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발견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에 좀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지만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쪽에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있습니다. 나중에 역사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기록할까? 우리가 나중에 좋아졌다면 그러니까 코로나가 그게 이제 꼭 그렇게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사실 코로나 아니었으면 이렇게 과감하게 돈 푸는 거가 논란이어서 못 풀었겠죠. 예, 당연히 뭐 정치적으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있는 부분들이고 또 특히 이제 뭐 최근에 그 뭐 이번 G7 정상회담에서도 이번 경기 부양은 이전과 다르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그 공동 선언문에 담았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가능한 경기 부양을 계속해 나가겠다라는 쪽에 얘기를 좀 분명히 했다. 또 특히 이제 정부 주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큰 정부가 부활한다라는 얘기를 사실 좀 많이 하는데 여하튼 바이든 행정부가 뭐 돈을 어떻게 쓰든 간에 하여튼간 지금 미국에 뭐 새로운 공급망도 구축하겠다 뭐 이러한 쪽으로 돈을 계속 쓰는 또 뭐 기후 변화와 관련돼서 돈을 쓰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자체가 사실은 뭐 앞서 말씀드린 선진국 쪽의 성장 모멘텀 자체가 저희가 찾아보기가 좀 쉽지 않았었는데 우연히 생겼네. 네, 우연히 이제 생긴 어떤 것 그게 뭐 우리가 뉴딜 정책 그러니까 예. 진짜 대공황 후에 우리가 뭐 루즈벨트 등의 누딜 정책 비슷하게 좀 그러한 어떤 모멘텀 자체가 이제 그것도 코로나 없었으면 왜 갑자기 정부가 이렇게 나서 뭐 예. 진짜 온난화 오는지 과학자들한테 먼저 물어보자 이런 얘기 많이 하실 텐데 예, 예. 이제는 일단 돈 쓴다는데 그냥 기다려보자고 분위기 바뀌었군요. 준비해 오신 설명 중에 못 들은 게 있으면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딴 예, 질문 지금 좀 드리더라도. 뭐 예. 제가 조금 화면상에 좀 그러니까 테이퍼링 뭐 아무래도 뭐 제목에 뭐 테이퍼링 공포인가라는 제목을 달았으니까 네. 저희가 테이퍼링 얘기를 조금 이제 해보면 우리 13년을 다시 좀 되새겨 보게 되면 사실 저희가 뭐 2013년에 엄청난 사실 뭐 충격을 받았던 뭐 기억들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2013년 아까 말씀드린 5월달에 이제 버넨키 의장이 이제 테이퍼링 얘기를 하면서 6월달에 뭐 미국 증시는 사실은 화면상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많이 빠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머징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예. 한 달 동안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10% 넘게 한 14%가 전 빠졌으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은 거죠. 또 실제 이제 QE가 중단된 2014년을 보게 되면 그때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은 영향을 받는데 그때는 또 중국이 또 되게 엄청난 또 화랑을 좀 보였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부분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2013년과 같은 이머징 충격이 올 거냐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좀 다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네. 우리가 2013년을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해보면 그때 조금 이제 중국이라는 데가
2010년에 돈을 엄청 풀었습니다. 경기 부양을 4조 위안이라는 예. 돈을 풀고 예. 해서 경기를 좀 부양을 시켰죠. 그러다가 2012년부터 성장률이 7%대로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 효과가 싹 빠져나가면서 예. 부채 부담 또 투자 과잉에 대한 부담이 사실 그때 몰려오게 되죠. 그러니까 예.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좀 화면상의 위쪽에 보시게 되면 좀 붉은색으로 보이는 미국 중국 생산자 물가를 보시게 되면 그때 2013년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얘기 자체는 그 과잉이 상당히 있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디플레이 예, 예.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그러한 상황으로 중국이 상당히 취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취약성 때문에 자금들 자체가 테이퍼링을 한다니까 이머징에서 확 빠져나가면서 이머징 시장이 충격을 받은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은 그러면 2013년과 뭐가 다르냐? 지금은 뭐 화면상에 뭐 생산자 물가가 중국이 지금 뭐 그거를 많이 오르고 올라서 있대요? 사실은 걱정할 정도로 물론 경기 예. 과열은 아니긴 하지만 중국이 지금 그것을 좀 뭐 우려할 정도로 사실 높아 있는 상황. 그러니까 중국 경기 자체가 썩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그렇게 아주 나쁜 상황도 사실은 아니고 사실 관리가 되고 있는 정도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중국 이머징 상황 자체가 2013년과는 좀 차이점이 있다. 그러니까 2013년에는 안 좋았어요? 아니면 거품이 끼었다가 터지는 쪽이었어요? 빠진 거죠. 안 그래도 터질 거품 같았는데 예. 미국에 예, 그러한 것들이 이제 2008년 9년에 거품이 꼈던 것이 충격을 한번 받는데 거기다 다시 한번 거품을 부어서 사실 내서서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정책이 딱 중단이 되다 보니까 중국이 그때부터 이제 과잉에 대한 부담감이 사실 좀 온 거죠. 예. 또 하나 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2011년 12년에 사실 유럽 재정 위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랬었죠. 예. 그래서 그 여진 자체가 사실 2013년까지도 계속 좀 이어지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미국만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개선이 됐었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경기 자체가 그렇게 좋았다라고 사실 평가하기가 어려웠던 게 2013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황하고 좀 비교해 보게 되면 우리가 조금 경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테이퍼링이라는 부분 자체를 그 당시는 그 충격을 흡수하기 또 워낙 뜻밖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당황한 부분, 선생님 금융시장이 좀 당황한 네. 부분이 있는데 예, 예. 지금은 그 충격을 조금 받아들일 수 있는 버퍼라고 할까요? 그러한 것들이 경기적으로 좀 있고 또 이번 하나 특징 자체가 그때는 미국만 사실 긴축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예. 22 같은 경우 오히려 양적 완화 규모를 누렸고 나머지 국가들은 당연히 뭐 하면서 사실은 예. 당했던 부분인데 예. 이번에 보시게 되면 사실은 미 연준이 지금 그 조기 긴축 얘기를 하기 전에 뭐 캐나다는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를 했고요. 브라질은 이미 금리를 올렸고 우리나라도 아시겠지만 올 4분기에 금리 올릴 거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가 사실은 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차별화라는 부분자가 있어서 사실은 돈이 어떻게 보면 달러 쪽으로 사실은 많이 갔었는데 지금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조라는 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정책이 좀 비슷하게 가고 있다.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긴축이라는 부분 자체를 연초부터 사실은 해왔죠. 좀, 네,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사실은 좀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예. 중국이 좀 나선 게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방어막 자체가 사실은 좀 펴져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좀 2013년 테이퍼링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쪽에 좀 말씀드렸습니다. 뒤에 말씀하신 두 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머징 중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은 당시에는 유럽은 많이 안 좋았고 그렇죠? 예. 근데 지금도 유럽 안 좋은 것 같고요. 근데 뭐 중국도 하나 이제 차이점이 좀 하나 좀 말씀을 좀 그 다음 화면 왜 예. 그 보시게 되면 그래서 제일 지금 테이퍼링인 리스크 뭐 이러한 미국의 정책 전환 리스크가 이제 생길 때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뭔가 망할 수 있는 시그널이 있느냐라는 게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 예, 예. 대표적으로 2000년대 초반에 나스닥 버블이 있었을 당시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결국 그때 결국 기업들 도산을 했죠. 그렇죠. 2008년에는 예. 이제 금리가 또 올라가는 국면에서 결국 가계 도산과 금융 미국 금융권이 파산을 했고 예. 2000년 10년 들어와서는 아까 말씀 유럽의 좀 재정에 대한 파산 문제 또 2015년에는 중국의 신용 위기 뭐 기업이 망할 수 있다는 예, 얘기를 예. 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마이너스로 갈 정도로 경기가 대중단되면서 모든 게 다 망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 있었는데 예. 지금 딱히 전 시점에서 지금은 뭐가 망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사실 그렇게 그 확실한 대답을 좀 드리기 다행스러운 거죠. 사실은 이게 뭔가 네. 망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없다. 특히 이제 그러한 망할 수 있는 위기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정부가 당분간 가능한 길게 막아주겠다라고
선진국이 다 천명을 해놓은 상태고 예. 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망할 수 있는 리스크 자체가 상당부 전체적으로 좀 줄어든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테이퍼링,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정책이 전환되는 이 시점에 있어서의 어떤 그 새로운 어떤 부도 리스크, 신용 리스크 자체를 촉발할 수 게 없을 것 같다. 원래 하나 우려되는 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지금 작년부터 이제 팬데믹이면서 이런 기술 혁신과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관련 기업이라든지 산업이 부상하면서 사실은 좀 이게 과열이 아닌가라는 자산 가격 거품. 예, 예. 자산 가격 거품인데 이제 거기에 가장 취약한 고리가 사실은 그런 면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그렇죠. 이제 비트코인 펀더멘탈 예, 자체가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할 수 없는 부분에서 사실은 그 가격이 올랐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지금 또 하나에서 얘기하는 이 기술주 성장주에 대한 과열 자체는 예. 2010년 나스닥 버블 2000년대 나스닥 버블과는 사실 좀 다르다 봅니다. 그때는 사실은 이익이 없었던 부분들이고 매출도 없었던 상황이고 예, 예. 지금의 기술주라는 것 자체는 대부분 매출도 있고 이익도 사실은 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면은 지금의 어떤 기술주의 과열 자체가 뭐 당연히 뭐 과열 갈 수 있는 부분들은 하지만 그것이 뭐 2000년대와 같이 망하고 하늘 썼던 그러한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은 상당히 좀 적다라는 쪽에서 사실은 저는 테이퍼링 리스크 자체가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좀 시장에 큰 지속적인 어떤 충격을 좀 주진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요. 우리 모두가 최근에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 그리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다들 생각한다면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인데 예, 예. 이게 참 그래서 다들 3프로 TV를 많이 좀 보시면 좋은데. 근데 한 가지 지금 그래도 이제 다르니까. 저희가 항상 이제 제가 이제 그러면서 항상 이제 마지막에는 뭐 네. 그래도 리스크를 이제 관리하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예. 뭔가 하나 그래도 이제 좀 제가 가장 제 입장에서 테이퍼링 뭐 그것이 이제 4분기 정도 이제 시그널이 나올 거로 이제 대부분 이제 빠르면 이제 3분기 말도 얘기를 하는데. 4분기 테이퍼링이 진짜 현실화됐다, 그러니까 가시화됐다. 뭐 당장은 예, 안 하겠죠. 예, 그래서 그랬을 예. 때 그때 가장 좀 하나 우려되는 게 사실은 저는 중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게 제일 걱정되시는군요. 예, 중국의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지금 미중 갈등 문제라는 게 사실은 조금 제가 생각했던 사실은 저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뭔가 풀려갈 줄로 좀 저는 약간 좀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이 상황 자체가 점점 더 꼬여가는 상황이야. 중국.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이번 G7의 정상회담에서 뭐 중국 관련된 얘기를 다 집어넣고 또 하나 지금 대만 문제에 있어서 과거 우리가 석유 패권 전쟁을 할 때 중동이 미국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했기 때문에 상당히 뭐 거기에 모든 이제 포커스가 묻혔죠. 네. 근데 최근에는 그게 그러한 중동의 위치가 대만이 아닌가, 뭐 우리나라도 포함될 수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 예.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공급망을 구축하고 이런 아까 얘기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새로운 산업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거를 지금 보유한 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석유화가 비슷한 게 사실은 예. 지금 대만이나 한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 상당히 러브콜을 사실은 많이 하고 있는 뭐 백신도 사실은 뭐 예전부터 3배를 보내주고 지금 양안 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계속해서 대만 문제를 좀 편들어주고 하는 이러한 갈등 자체가 자칫 그 연말에 1차 무역합의 데드라인 또 내년에 사실은 북경올림픽이 있습니다. 예. 동계올림픽 거기에 뭐 미국이 뭐 코로나 문제 이런 것들로 불참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지정학적 문제가 결국 중동이 아니라 이러한 그 이러한 양 그 뭐 우리가 이러한 쪽에서 사실은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사실은 제 뭐 조금 기후 아닌 기후의 어떤 부분들로 사실은 좀 생각해서 미국 중국 사이 안 좋은 거는 이미 이제 서로 네. 다 아는 사이인데 그 다음 더 안 좋아지려면 이제 미사일 날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네. 그 가능성도 생각 머릿속에 자꾸 왔다 갔다 하신다는 거죠. 뭐 남중국해서 뭐 소규모로 사실은 충돌이 있을 수도 사실은 뭐 우리가 완전히 배제할 수 뭐 어느 돌발적인 상황이 항상 벌어지는 거니까 특히 이제 그 미중 관계가 특히 뭐 1차 무역 합의에 대해서 뭐 중국이 예. 결국 그 합의를 못 마쳤다라고 하면 미국이 해야 될 수 있는 거는 더 강력하게 중국을 압박하는 것밖에 사실은 없을 것 같고요. 예. 이제 그것이 뭐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1980년대 이제 미국이 모스크바 올림픽 보이콧을 했었죠. 예. 뭐 그런 식으로 뭔가 너 때문에 뭔가 좀 마음이 안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부분 자체 항상 우리는 뭐 추나 좋으나 중국에서 뭔가 문제가 터지면 뭐 우리는 결국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뭐 테이퍼링과 관련돼서 공교롭게 그런 어떤 중국 리스크가 부각 안 됐으면 사실 저도 다행인 거고 뭐가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뭐 굳이 생각을 해보자면 네. 뭐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좀 돌발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정학적 변수와 관련한 예. 것들 예. 그거야 뭐 나타나면 예 뭐
안 나타나길 바라고 또 중국이 하반기에 사실은 1차 무역 그 합의를 하기 위해서 미국 제품을 많이 사주기를 사실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도 사실은 뭐 쉽지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예. 그러한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충돌을 하지는 않을긴 할 텐데 지금 계속해서 미국이 뭐 여하튼 이상하게 그 공급망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뭔가 이니셔티브를 잡기 위해서 중국을 자극하고 대만 문제를 자꾸만 이제 이게 조금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것 자체가 싹 이렇게 달가운 뉴스는 사실은 전부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굳이 중국을 그렇게 싸울 거면 싸우든지. 지금 뭐 싸우 이게 뭐 군사적인 어떤 부분은 사실은 하긴 좀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분 나쁘게 만들고 있는 것인데 그렇죠. 미국이 중국을 뭘 궁극적으로 얻으려는 건 뭐지? 그럼 중국이 화내기를 기다리는 것인가? 기분 나쁘게 해서 미국이 얻을 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양국 간의 뭐 어떤 정치권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로의 적국을 공격하면서 지지율을 높이는 전략이 있을 수는 있으나 굳이 지금 임기가 지금 그 상황에 그럴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뭐 지금 지지율 뭐 바이든 후보 지금 취임한 지 뭐 1년도 안 됐고 재선을 지금 얘기할 단계도 사실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요. 예, 또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결국 패권 경쟁에서 신념인가. 결국 뭔가 미국이 좀 위협을 중국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는 게 아닌가. 지금 뭐 여하튼 뭐 빅테크에 대한 것들을 미국이 중국 그러한 것들을 상당히 이제 견제를 하고 하는 것들 자체가 예. 분명히 뭔가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고 같고요. 결국 중국도 자체적으로 지금 뭐 알게 모르게 지금 뭐 한편의 규제도 하고 있지만 예. 상당 부분 그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뭐 노력도 사실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수면 아래에서는 사실은 지금 엄청난 지금 기술 패권과 관련된 싸움이 사실은 있고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사실은 저희가 조금 바라봐야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어찌 보면 좀 단순했던 그러니까 자국 우선주의라는 부분에서 결국 좀 봤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는 이게 뭐 서방도 다 이제 포용을 하면서 이제 전선 자체를 더 강력하게 구축하고 중국을 좀 압박한다라는 부분에서 싸움의 양상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 뭐 보다 더 좀 복잡해진 양상으로 좀 전개되고 예. 있는 게 아닌가. 뭐 제 나름대로의 조금 좀 기운. 그러게요. 저는 걱정스러운 게 이제 주가 하락, 자산 가격 하락이라는 게 어느 날 뭘 어떤 계획이나 예. 사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 어제까지 잘 오르던 주식, 어제까지 괜찮던 부동산이 슬슬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다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나중에 봐서야 이제 거품 꺼졌구나, 거품이었구나라는 거 아는 거고 뭔가 이게 갑자기 어제까지 괜찮던 게 왜 그래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어느 날 도적같이 이게 딱 이런 벌이 벌어지는 건데 그럴 가능성이야 뭐 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상황은 아니니까요. 상당히 주가도 거의 사상 최고치까지 와 있으니까 그 부담은 항상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대응이 있을까요? 대응 카드가 있다면 뭐 좀 내려가면 또 돈 풀어서 메우겠지 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은 돈 푸는 문제보다는 사실은 저는 네. 뭔가 우리가 뭐 아까 침투율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새로운 보급률 사이클이 한 번은 강하게 좀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아까 1920년대 예, 예. 얘기를 했듯이 자동차가 이제 급격히 보급이 되고 했던 그런 사이클 또 이제 1990년대죠. 이제 네, 그때는 네. 이제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제 PC가 이제 새로운 뭔가가 네, 새로운 이제 새로운 뭔가 성장 동력이 예, 성장 동력이 예. 분명히 이제 실질적으로 있어야 돼서 투자도 나오고 그러한 것들이 성장을 계속 좀 지탱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뭐 저희가 전기차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자율주행차 네. 얘기도 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산업들이 뭐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러한 보급률 사이클 자체가 뭐 이미 일부는 사실은 뭐 핀란드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보급률 전기차 보급률이 50%가 이제 넘고 이러한 사는데 그러한 보급률 사이클 자체가 조금 더 강하게 좀 나와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의 단순하게 우리가 뭐 재난지원금을 줘서 뭐 소비를 부양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단기적인 효과에 사실 그칠 수밖에 스마트폰 이후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필요하다. 예, 그렇죠. 우리 뭐 얼마 전에 SNS 이제 그러한 것들을 얘기를 이제 그런 담당을 좀 해줬죠. 뭐 그런 부분인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지금 뭐 조금 이제 좀 광란의 20년대와 비슷한 조금 강한 어떤 성장률을 얘기하려고 한다면. 예. 뭐 그러한 어떤 수요 사이클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조금 필요하죠. 예, 그러한 뭐 것들이 사실은 전 제일 절실하게 좀 그런 게 있다면 뭐 오히려 다행인데 좀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게 사실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보이기 시작을 했고 네. 뭐 제가
오늘도 한은에서 나온 이러한 자동차 관련 자료를 보다 보면은 이제 뭐 최근 이제 2020년부터 이렇게 뭐 어쨌거나 이게 전망이긴 하지만 그런 거죠. 예, 조금 이제 좀 긍정적인 어떤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도 계속해서 뭔가를 전환시키려 결국 이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는 것 같고 석유를 가지고 네. 갖고 계속 갈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전환시키려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모든 인프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갖춰줘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것들이 다들 생각을 했고 또 그러한 것들을 이미 실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좀 뭐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사실 좀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뭔가 있다라는 바통 터치가 예. 그렇게 잘 되면 좋은데 오늘 주제는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과거의 테이퍼링과는 몇 가지 다른 것이 있어서 그때 나타났던 충격을 예상하면 그건 좀 확률이 낮은 것 같다는 게 말씀하신 주제인 것 같고 예. 이런저런 변수들이 있다는 거라서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도 가고 예전에 테이퍼링은 연준이 처음 하던 거라 예. 서툰 면이 좀 있었는데 뭐 좀 배웠겠죠. 그런 예, 뭐 면도 좀 연준도 있고. 배우고 시장도 배웠고 다들 이제 한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안심되기는 합니다만 한 가지 걱정은 이제는 코로나가 또 온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예, 예. 그래도 방역은 고민이겠으나 뭐 다 솔루션이 있을 것 같아요. 백신 개발 다시 들어가고 다시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고 다시 돈 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또 금융시장은 오히려 경험도 있으니까 괜찮겠죠. 근데 그리고 그 예. 상황에서는 또 코로나19 예, 다시 중단이 되면 뭐 물론 막아줄 수는 있겠죠. 근데 결국 어린가가 그때는 진짜 도살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렇죠. 있을 수도 그것도 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지금 뭐 우리가 해외여행이라든지 뭐 항공 여객이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지금 거의 한 2년째 지금 가고 그렇겠죠. 있는 상황이고 이 사항 자체가 앞으로 뭐 1, 2년 더 지속된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좀 가능성도 있고 지탱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그리고 어딘가에서 부채가 쌓여 있다가 갑자기 쇼크를 먹는 것도 정부가 그 부채를 꺼주더군요. 긴급히는 예, 예. 그래서 그것도 맞겠다 싶은데 그냥 잠깐 아까 말씀을 예상 시나리오를 말씀드린 대로 그냥 너무 자산 가격이 너무 높은 것 같아서 어느 날 불안해서 꺼지는 저 거품은 저 정부가 집을 사주거나 주식을 사주지 않으면 막을 방법이 없는데 그 카드도 갖고 올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비트코인 꺼지는 시장 막으려면 연준이 코인 사주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안 할 것 같고요. 코인은 안 사줄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예, 저는. 그러면 집, 주식은 사줄까? 근데 주식은 사실은 일본은행이 뭘로 막을까? 뭐 일본은행이 사준 경험이 있어서요. 있죠. 주식은 ETF를 사줬기 때문에 뭐 최악의 경우는 연준이 뭐 회사채도 일부 사줬던 경우 올해는 요번에 있었으니까 있죠. 있었죠. 예, 거기는 주식도 이제 어느 정도는 뭐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글쎄 뭐 그 정도 상황을 저희가 뭐 상상하기는 사실은 조금 너무 좀 앞서가는 상황들이 아닌가. 아까 뭐 여기 기자님께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뭔가 저희가 뜻하지 않은 어떤 갑자기 뭔가 스물스물 그냥 이게 뭔가 그렇게요. 떨어지는 이런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이게 좀 가상화폐 부분 저도 오늘 가상화폐를 계속해서 좀 보고 있었는데 여하튼 추악한 고리는 뭔가 이 유동성이 축소됐을 같아요, 때는 뭔가 네. 하나 이제 탈이 나기 시작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저희가 했고 결국 이번 테이퍼링이라든지 뭐 금리 인상은 사실은 먼 얘기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 어딘가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추악한 고리 쪽에서는 뭔가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것이 전체 시장 판도를 흔드는 정도의 리스크는 아닐 거라고 제가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나오신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궁금했던 게 좀 있었는데 엉뚱한 질문이 아니었나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테이퍼링과 관련한 이런저런 이슈들 좋은 데이터로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